강백기 씨, 일정이 바뀌어서 야근 안 해도 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저 강 대리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뭡니까? 팀이 커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요? 아, 그러니까 팀의 위상이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죠. 부서장 권한으로 충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던가 그... 네, 가능할 겁니다. 왜요? 아닙니다. 내일 봅시다. 이거는 전화하고 똑같네요. 봐봐. 퇴근? 원장님. 아, 얘 영업선팀은 야근이라고. 장그래 또 가서 하소연했어? 아닙니다. 아, 저 차장님. 응? 아, 새 사업 시작하셨다고.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어? 그래. 아, 동식. 아, 그 책상에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역시 오차장님 스타일은 아니야. 전무님이요? 네. 사업을 받은 오차장님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팀이 큰다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 떨쳐지지 않는 의문 한 조각. 왜? 차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일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차장님. 포신 쪽에 중간 관리자가 없다는 약간의 개운치 않은 문제는 접어두신 듯 했다. 예. 예. 우리 쪽에서 지금 대신 모델이... 집열판의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에 팀력이 집중됐다. 그동안 저희가 알아본 독일, 미국 업체 확보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아무리 작업되는 대로 물량이나 단가, 품질까지. 그리고 물량이나 납길 뭐 결제 이만한 조건이 없다는 점에 포신이 동의했다. 대리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 여기 맞죠? 제가 이쪽에. 차장님은 계약서를 만들어 포진 쪽에 보냈고 이제 계약서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보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터졌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호신 대표 전화 연결해줘. 왜 줍니까? 왜 영업 3팀입니까? 오상식이니까 부탁하는 거지. 오상식 뭐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겠나? 이거였습니까? 전무님? 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고요? 게다가 커미션이 2.5%라고요? 아니 우리가 보낸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았어요?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게 보신 대표의 주장이야. 에? 구두 합의를 누구와? 최정우란 말씀입니까? 저 그럼 지금 우리가 3% 마진인데 여기서 2.5%를 떼줘야 한다는 얘긴가요? 그럼 우리 수익은 0.5%를 확 주는데요? 아니 관식 감안해서 원래 5%였던 마진을 3%로 줄인 건데 거기서 커미션까지 띄워주라는 건 게다가 불필요한 에이전트까지 끼우라는 거는 애초에 3% 마진은 관시를 원가에 반영시켜서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오케이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에이전트에 우리 마진에서 커미션까지 띄워준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마진율이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 중에 0.5%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향후 태양열 발전소 사업권까지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관시로 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말은 해둬야겠어. 뭔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련의 상황들에 계속 위화감이 든다.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꿰어 입으려고 하는 느낌. 부자연스러움. 내 마음속에 증폭되는 의문들. 대체 뭐지? 이렇게 무리한 조건인가 아셨습니까? 이미 가격 조정해서 인사 충분히 반영된 계약서였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우리 쪽 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춰서 포신이 지정한 에이전트에 넘기라는 계약서를 보낸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었습니다. 오차장, 얼른 그냥 도장 찍고 끝내. 그럼 알면서도 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익은 좀 적지만 사내에선 전혀 문제없는 수치야. 예, 좋습니다. 에이전트 끼워서 한다 쳐도요. 커미션이 2.5%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제될 거 없다잖아. 부장님, 이 사업 찜찜합니다. 지난번 중간관리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문제 생기면은 저희 영업 3팀만 죽게 됩니다. 허허, 이 사람 죽기는 누가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돼. 믿으라고. 제발 좀 믿어. 자네 지금 이건 주무르고 있을 때 아니야. 빨리 마무리하고 태양열 발전소 사업에 전념하라고. 어차피 그 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지금.
중국 건 잠시 홀딩해. 그래도 될까요? 전문가는 중국 아이템 관련된 모든 통화는 녹취해. 에? 에? 참 그래. 네. 이러면 썰 아이템 준비할 때 중국 주재원하고 연락했었지? 네, 석 대리님이요. 그 뒤로도 그 친구랑 통화한 적 있나? 그 아이템 접으면서 감사 인사 있었습니다. 인사하니까 뭐래? 믿을만해? 허튼 말은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포신에서 지정한 에이전트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라고 하고, 포신에서 진행한 다른 건에도 이렇게 갑자기 에이전트 끼워 넣어서 계약한 건이 있는지 알아봤다고 해. 연락은 나한테 직접 하라고 해. 네. 불필요한 얘기 삼가하고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고요? 게다가 커미션이 2.5%라고요?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게 보신 대표의 주장이야. 에? 구두 합의를 누구와? 아니, 관시 감안해서 5%였던 마진을 3%로 줄인 건데 거기서 커미션까지 띄워주라는 건, 게다가 불필요한 에이전트까지 끼우라는 거는, 관시를 원가에 반영시켜서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오케이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에이전트에 우리 마진에서 커미션까지 띄워준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국 건 잠시 홀딩해. 중국 아이템 관련된 모든 통화는 녹취해. 뭔가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역시 오 차장님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왜 이 사업을 받으신 걸까요? 게다가 전문인